자, 나루토 멀티리그 1부 2부 배치고사 리그 두 번째 배치고사 리그가 열렸습니다. 자, 오늘 참가하시는 분은 처발려, 천야차, 신호수, 크롬, 카누, 홀로탕, 아쿠아, 사나님, 기기님, 호토모카님, 영규님, 쿨잼, 롤충, 렌지님, 이렇게 총 14명이 되겠는데요. 오랜만에 카노님도 돌아오셨고, 뭐 크롬님도 아까 좋은 경기 보여주셨고, 특히나 처발려님의 오늘 또 오프닝 경기로 진행이 되는데 기대가 되고요. 새롭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사나님, 1회 때 못 보신 분들, 아쿠아님, 그리고 롤충님 이렇게 되는 것 같죠. 그리고 기기님도 원래 아이디가 귀기였는데 기기로 만들어 오셨습니다. 제가 그렇게도 아이디를 다시 바꾸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는 바로 안됩니다. 특별히 봐드리는 거고요. 꼭 좀 여러분들이 포스터를 읽고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자, 그러면 오늘 오프닝의 첫 번째 경기 처발려님과 천야차님의 경기 레디해 주시면 첫 번째 경기 가겠습니다. 너무 캐릭터를 나도 빨리 골라. 가릴 시간이 없네. 자, 시작됐고요. 너무 우도치한 노출이 많아져서 미안하네 이거. 아, 천야차님은 선인 나루토의 윤회한 오비토, 윤회한 토비, 그리고 처발려님은 사스케 나루토를 꽂았습니다. 자, 봅시다. 자, 경기 시작했고요. 약간 조금 선인 나루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고전 나루토에 속하기 때문에 잘 고르시는 분들이 많이는 없는데, 저희가 선인 나루토를 해봤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나선안도 좋고, 그리고 스틱어택이 꽤 좋아요. 자, 평타 때려주고, 자, 공존 연기하는 천야차. 코코보 던지고요, 천야차. 일단 근접은 거의 나루토로 하고 있네요, 천야차님은. 자, 가득 깨주고요. 자, 지금 보면 상대 방어력 내려가는 아이템 먹였거든요. 천야차 조금 더 공격을 가겠다라는 건데, 자, 차크라 채워주고요, 천야차. 그리고 처발련님께서는 굳이 또 아까 같은 역전의 대 명작 경기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오늘 명작 경기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 가는데요, 이분. 아까도 이거 하지 않았나? 처발려님. 야, 바꿔치기 없어요! 지금, 각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각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운영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일단 좀 침착해야 되겠습니다, 처발려님. 이렇게 클러 가면 안 돼요, 지금. 자, 지금 체력 차이가 너무 크게 나는데요. 자, 천야차 좋습니다. 자, 때려 눕혀 주고요. 아, 잡기 좋습니다, 처발려. 잘 잡아냈죠. 자, 미숙 나선 수리검 저것도 조심해야 되겠고, 굉장히 위협적으로 생겼네요. 자, 바꿔치기 없습니다, 처발려님. 자, 이럴 때는 천야차님 올 거예요. 오히려 처발려님이 가주면 안 되지, 지금은. 왜 내가 바꿔치기 없는데 몸을 대주러 가. 지금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이 피가 지금 어떤 피인데. 지금 이거 이러면 끝입니다. 여기서 탈락이에요, 처발려님. 조심해야 됩니다. 침착해야 돼요, 지금. 자, 막아요. 피해주고요. 자, 침착해야 됩니다. 이제는 진짜 침착해야 돼요. 바꿔치기 없어요. 자, 무조건 좀 가드를 하던지 해야 됩니다, 처발려님. 지금은 카운터 뛰기라든지 뭔가 지금 보여줘야 돼. 지금 이대로 흘러가면 매우 힘들어요, 지금은. 바꿔치기 쓰던지 뭐 각성 가든지 뭔가 지금 해야 됩니다. 각성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럴수록 지금 천야차님 무조건 붙어서 상대 각성을 못 가게끔 막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 처발려님 처발린다는 얘기죠. 여유가 없어요. 바꿔치기가 없어요. 체력이 없어요. 녹아내리고 있어요.
이제는 각성 가려고 할 건데 쌍각성! 쌍각성! 자, 쌍각성 갔습니다. 화둔 조심해야 돼요. 화둔에 녹습니다. 저발련님 무조건 바꿔치기. 이거 좋아. 이거 좋아. 그 가야 돼. 계속 가야 돼. 아, 인생이 갔어요. 아, 지금 좋았는데 저발련님 바꿔치기 쓰면서 평타는 좀 같이 때렸어야 됐어요. 이게 야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불리하기도 하지만 내가 불리할 때 바꿔치기와 평타를 계속 동시에 누르는 요법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야비입니다. 상대가 공격하는 걸 보고 바꿔치기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바꿔치기를 처음부터 버튼에 이렇게 누르면서 때리면은 저 정도는 피할 수가 있거든요. 상대에게 한 대 맞아도 어차피 지금은 내가 각성까지 가서 압도적으로 밀기 때문에 저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바꿔치기를 하면서 평타를 미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쓰는 꼼수인데 실제로 뭐 그 꼼수라 보기 애매하죠. 저런 상황에선 그 선택밖에 없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천야찬님께서 자 오늘 배치고사 2회 배치고사 현재 이제 8강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도 뭐 처발련님 너무 뭐 그렇게 자신감 잃지 말고 아까는 뭐 운이었다 뭐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운도 다 실력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나루토 리그를 우승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주르를 꺾고 말이죠. 운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자, 다 리그가 되는 날이 있고 운이 따르는 날이 있고 그것도 다 실력입니다. 아니, 내가 무슨 고수야죠? 고수 아닙니다. 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자, 다음 경기는 크롬님과 카누님의 경기로 가겠습니다. 자, 배치고사 8강전 진출하는 16강 세 번째 경기입니다. 신호수님께서는 자동적으로 8강전에 진출하게 되셨고요. 9전승으로 다음 경기 이제 크롬님과 카누님의 경기죠. 아, 오랜만에 돌아오셨습니다. 카누님 상당히 진짜 날렸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한 고수의 느낌을 아직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크롬님 같은 경우에는 뭐 랭크도 조금 계시고 높으시고 리그를 계속해서 이제 많이 참가하실 뭔가 그런 느껴지는 포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1부 리그로 좀 갈 것 같지 않나. 최대한 좀 좋은 모습을 좀 오늘 보여주고 싶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강한 적을 만났거든요. 크롬님 입장에서도 자, 크롬님과 카누님의 경기 레디해 주시면 결승전 아니죠. 미쳤네요 제가. 자, 16강 세 번째 경기 가겠습니다. 레디 부탁드립니다. 해설하다 보니까 포스가 뭔가 결승전 같은 느낌 생겨가지고 자, 캐릭터 고르는 동안에는 화면 가려드립니다. 그치, 제네레이션 때 카노님 상당히 뭐 많이 날리셨었지. 자, 캐릭터 픽하셨고요. 근데 캐릭터에서 느껴지는 게 좀 다르네. 이제 좀 이런 캐릭터를 좀 해야 됩니다. 나루토 사스케 그만하고. 자, 크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단조. 단조를 골라주셨고요. 단조의 페인입니다. 크롬님은 단조의 페인, 카누님은 육도선인 마다라와 육도선인 오비토를 골라주셨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일단은 주고받는데요. 풍둔데 카무이죠. 자, 지금 보면은 방금 지금 카누님이 발동하신 저기 그 카무이 인술은 마다라에서 쓰는 인술인데 지금 스티커탱인가 뭐 그럴겁니다. 근데 저거는 이제 카카시도 같이 쓸 수 있는데 저거를 쓰게 되면 상대 인술을 빨아버립니다. 무효화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거리에서는 단조우는 분명히 풍둔을 쓰기 때문에 원거리에서 인술이 거의 무의미하다는 거죠. 마다라는 상대로는 저거 분명히 써두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조는 원거리로 갈수록 별로 안 좋아요. 상대가 마다라는 분명히 빨아요. 보이기 때문에. 자, 이건 좋고요. 크롬. 나는 크롬님이 상당히 밀릴 거라 생각을 했는데 잘해주고 계시네요. 자, 뒤에 니카. 저거구나. 카무이가 인술이네. 인술이야 저거.
아직 마다를 리뷰를 안 해서 몰랐는데 사모이가 인술로 나가네. 자 좋구요. 여기서 너무 지금 크게 맞아버렸어요. 이게 그냥 이러고 있어도 가드가 깨집니다. 그럼요 좀 조심을 해야 되겠구요. 자 아 각성 갔어요. 이거 아마 이사상 몽인까지는 생각하고 이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좀 드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잔하기 썼구요. 자 이잔하기 쓰면 바꿔치기 차고. 자 아 그리고 그 와중에 지금 이사상 몽인을 한번 써버렸네요. 어 이사상 몽인이 차지 않거든요 한번 쓰면. 아 너무 아쉽게 지금 한번 써버렸구요. 자 크롬님은 지금 빨리 그렇지 바꿔치기 쳐야돼. 이잔하기 썼구요. 자 아 근데 크롬님 체력이 너무 없어요 지금. 자 각성 끝났고요. 풍든 풍든. 자 이거 좀 아쉽고요. 카운터 어택 좋습니다. 지금 가야돼요.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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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습니다. 아 지금 크롬님 뭔가 마지막에 지금 조금 연계해보려는 그런 노력 좋았었는데. 자 일단은 카누님이 원다운을 시켜냅니다. 자 저 카모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고요. 계속해서 지금 극딜에 지금 그런 경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뭔가 카누님이 뭔가 움직임이 그렇게 화려하거나 뭐 그런 건 없네요. 뭐 딱히 약간 좀 조금 나루토 신 느낌은 좀 나네요. 이럴 때 크롬님이 바로바로 얻어먹어야 되는데 보수들은 연습하는 순간 진짜 격차가 나거든요. 자 각성 갔어요. 자 지금부터 각성 가게 되면은 테인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그렇죠 카운터 택도 좋고 지금은 야 지금 일부러 뒤로 가가지고 상대 들어오니까 저기 뭐야 풍든 써준 이런 플레이 진짜 좋네요. 좋아요 저런 플레이. 그럼 자 계속해서 풍든 날려주고요. 아 이건 바꿔치기 없어서 이건 페인이 막아야 돼. 페인이 막았어요. 자 좋았습니다. 자 좋아요 지금 이거 풍든 계속 쓸 거란 말이지. 그럼 지금 풍든은 계속 써줄 필요가 있어요. 차라리 분명히 들어옵니다. 카운터 마무리 바꿔치기 하는 카누. 자 그럼 여기서 더 이상 피를 잃으면 안 돼요 이제는. 자 수리검이라든지 뭔가 마무리 좀 해줘야 됩니다. 아 이거까지 맞으면 안 되는데요. 아 그렇죠. 아 지금은 페인의 신라 천정이 나와줘서 잘 걷어냈고요. 아 근데 크롬님이 지금 생각보다 피해를 많이 입었어. 이렇게 피해를 안 입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자 신라 천정. 자 풍든. 근데 지금 너무 단순해. 지금 이런 지금 조합 자체가 언제까지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게 너무 지금 조합이 단순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 그 카노님 조금씩 막고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근데 문제는 다섯 번 넣었는데 한두 번 들어간다고 세 번은 오히려 치명타로 오거든요 문제가. 오히려 이거 죽습니다. 와 지금 정말 그냥 도망갔어요 진짜로. 차크라도 없고 지금 어떻게 할 상황이 아니어서 바꿔치기 할 상황이 없어서 그냥 뒤로 도망갔어요 지금 크롬님. 아 너무나 지금 힘듭니다 지금. 차라리 아싸 이렇게 된거 재각성 한번 가버리고 이사상복인하고 자살해버리는게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기억해주거든요. 자 뒤에 있어요 서포터. 잘 봤습니다. 지금 딱 보니까 이사상복인 하는거야 이거는. 딱 보니까 그 전에 무너지고 마네요. 아 크롬님은 좀 어느정도 지금 캐릭터를 차라리 다른 걸 하시는 게 나았어요. 이게 너무 지금 눈에 보이기 때문에 차라리 아까 1회 리그 때가 훨씬 더 기량이 낫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 좀 아쉬움이 들겠지만 조금 더 다양한 캐릭터를 많은 캐릭터를 마스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루토 사스케 말고 다른 캐릭터를 조금 더 마스터를 해온다면 충분히 좀 경우의 수가 많아지면서 훨씬 더 자신이 또 게임도 즐기고 리그에서 상대들이 까다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그런 거를 많이 좀 연습을 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카누님은 8강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볼 때 카누님 4강전 가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뭔가 아직은 좀 몸을 푸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뭐 진짜 숨을 못 쉰다 예전 같은 그런 경기, 그만큼 이제 유지하기 어렵겠지만 실력을, 그런 맛은 없습니다. 예전의 맛은 없어 지금. 자, 16강 네 번째 경기입니다. 폴로탕님 아쿠아님의 경기인데요. 제가 볼 때 폴로탕님도 뭐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쿠아님이 뭐 상당히 뭐 굉장히 잘하신다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되네요. 자, 레디 해주시면 경기 갑니다. 자, 16강 단판전 경기 폴로탕님 아쿠아님의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 봤습니다. 또스케. 아, 정말 이제는 참여자들이 하나만 연습해선 안 됩니다. 사스케 대 사스케 매치. 이제는 본선에 들어가면 1부 2부 때 리그 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해오셔야 될 다른 캐릭터를. 근데 나루토 사스케가 너무 많아서 금지케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거든요. 자, 보루탕님은 어른 사스케 그리고 시스위를 꽂아주셨고요. 아쿠아님은 마다라와 그리고 또 중2병 사스케를 골라주셨죠. 야, 근데 뭐 거침없이 밀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보면 벌써 폴로탕님 바꿔치기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너무 지금 이거 많이 당해버렸는데. 그쵸, 폴로탕님도 지금은 근데 그렇게 뭐 까다로운 그런 전법은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뭐 엄청 저거 하진 않아요. 지금 이게 사스케가 딴 게 없거든. 평탄 모션에 만상천이 있어 저걸 빨고 계속해서 지금 뭐 공격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쵸, 폴로탕이 지금 딱 생각하는 그거예요. 네가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 나도 똑같이 한다 이거거든요. 자, 일단은 원다운은 시켜내겠네요 아쿠아님. 근데 뭐 그렇게까지 뭐 많은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좀 이번 해설에 사실 좀 집중을 못했네요. 지금 다음 팟에서 끊어진다고 하는 바람에 지금부터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오해설을 또 했어요 제가. 폴로탕님 캐릭터를 아쿠아님의 캐릭터로 오해해버렸어요 지금. 잠깐 지금 다음 팟을 녹화하는데 방송이 튕겼다고 끊긴다는 바람에 해설을 제대로 못했던 부분 인정합니다. 자, 경기 지금부터. 야, 근데 이건 거의 비연타 매치다 내가 봤을 때는. 가드 깨지고 이런 플레이 좋고요. 계속해서 가고요. 평타 가고요. 자, 화둔. 가득 깨주고요. 거침 없습니다. 지금 계속 뚫어갑니다. 지금 거의 뚫어뻥입니다. 뚫고 두고 뚫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경기는 딱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꿔치기 없으면 털리는 거예요. 바꿔치기 있으면 저렇게 못 들어오는 거고. 자, 지금 보면 포르탕님이 이렇게 털린 이유가 바꿔치기 없기 때문이고. 자, 이제는 누가 먼저 때리는 사람이 좋은 거. 근데 포르탕님 너무 지금 체력 너무 많이 잃어버렸네요. 각성을 가긴 가는데 문제는 각성 가고 죽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역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상대가 들어오는 거를 정확히 보는 거죠. 각성 같은 경우에는 위기 순간에 간다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질 때 가면 안 돼 각성은. 내가 이렇게 가서 역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더라도 내가 그냥 막막해서 가면은 각성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 왜냐면
바꿔치기도 없고 그때는 이제 뭐 체력도 없고 뭐 캐릭터의 뭐 기술이나 뭐 그런 것도 뭐 원거리에서 쓰거나 그런 분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 위기 순간에 각성을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게 절대 리그에서 빛을 보기 어렵습니다. 딱 이렇게 한번 쇼부 한번 볼까? 쇼부 가능성이 30% 정도 느껴진다. 그 정도만 느껴져도 가는 건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폴로탕님 아쿠아님의 경기 진행해봤고요. 아쿠아님께서 8강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사나님과 기기님의 경기로 가도록 하죠.